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오늘 나온 것은 궁평항이고요.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데 바람을 피해서 오프닝을 찍고 있습니다. 아,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 거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구독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이 되고 추워지면 낚시 콘텐츠가 많이 업데이트가 안될것 같아서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또안될것 같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할줄 아는 게 많아 조금 끄적거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낚시랑 상관은 없지만 제 만화를 가끔 가다가 올리는 게 어떤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업데이트하기 전에 구독자님들한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한테 구독자 한분한분 정말 지금 소중하거든요. 제가 낚시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낚시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다양한 장소를 다니면서 소개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에, 아무튼 가끔 업데이트되는 궁둥이 만화 귀엽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찌리박의 낚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네, 앞으로 낚시의 왕으로 거듭나는 찌리박의 모습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궁평항에 괴물망둥어를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낚시를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멘트는 최소한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게 궁평항 괴물망둥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에헤이. 애기들이 올라왔네요. 이런 건 놔주도록 할게요. 궁평항은 다 좋은데 화장실이 멀어서 지금 커피를 좀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큰일 났습니다. 작은 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퍼커서 와라. 여러분, 보이시죠?
마지막에 하나 걸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았는데 사실 오늘 기대도 안 하고 나왔다가 악천후 속에서도 제가 이 어려운 걸 또 해냈지 말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지금 사이즈를 재려고 망둥어를 꺼내놨는데요. 아, 센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요게 30cm 자거든요. 보시면 30 대략 잴게요. 그냥 30 40 큰 거는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작은 거는 27.5 정도 되네요. 아까 이거 잡았을 때 궁평항 아까 난리 났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구경을 와가지고 제가 크게 소리도 못 질렀어요. 창피해갖고. 아, 오늘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쐈더니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여복은 없어도 어복은 있나봐요. 이 뭔 개소리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